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원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인테크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에 현대차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테마의 현상철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디스커버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OE솔루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권 차장님, 좀 불안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네.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은 금리의 인상은 거의 피크에 달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인식이 좀 퍼져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과 물가를 좀 자극하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유가입니다. 이 유가 부분에서 러시아, 사우디 이런 쪽들의 감산 연장 조치가 또 있었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사실 전년 대비해서는 이 유가의 수요가 오히려 소폭 증가해 있는 상태예요. 경기 침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다. 그럼 만약에 중국 경기가 정말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확 살아난다. 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어디까지 급등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좀 큰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8월 CPI는 3.7% 증가로 나왔습니다. 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수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누르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혼조세 마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연준 쪽에서는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매크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창호 부장님. 자, 오늘 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CPI 공개 앞두고선 경계감 매물 좀 나오기도 했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일부 좀 변동성 선 반영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장중 변동성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올라갈 때 그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좀 지켜보셨다가 뭐 사고 싶은 종목 있으면 장중 변동성 있을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그 우리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총 상위 섹터가 모두 다 약세였거든요. 2차전지, 로봇, 반도체 다 약세하면서 약한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지수를 받쳐주면서 불구하고 양치장 좀 부진했는데 일단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7만원 돌파 이후에 지금 쉬는 모습이라서 추세가 깨진 건 아니라서 삼성전자 쪽에서 좀 상승이 나와줘야지 지수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추세가 깨진 상태거든요. 단기 추세가 깨지고 저점을 자꾸선 돌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0선에서의 지지 반등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 코스닥도 이제 낙폭가대 구간에 들어갔고 대표적으로 2차전 섹터도 대부분 다 낙폭가대 코스닥에 있는 쪽의 종목들이 낙폭가대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반등을 일단 염두에 둬 보고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조금 아까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메모리 가격 20% 인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긍정적이 있으니까 코스피 쪽이 좀 더 견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CPI 충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쪽인데 에코프로 반등이 나와야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공매도가 급조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공백은 있지만은 지금의 그 코스닥 쪽의 주요 종목들의 핵심 주체는 외국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은 지금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의 반등 여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섹터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호 차장님 주요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꼽아온 섹터는 제약 바이오 쪽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AI에서 촉발된 AI, 의료 AI 쪽이 엄청난 기세로 주가들이 텐베거에 이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이런 쪽들 정말로 당뇨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지금 개화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폐암학회가 또 열렸어요. 이런 일정들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일정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 일정의 전부터 벌써 종목들은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 잘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다들 잘 아시는 거죠. 의료 AI 쪽에 루닛이라던가 뷰노, 뭐 JLK,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동반 상승, 뭐 꺾이는 것 같지만 꺾임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신약 플랫폼 쪽에서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쪽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잠잠한 쪽들이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각광받던 어떤 약품을 대체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그런 CMO, CDMO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부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합병 얘기까지 나왔는데 주가는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처럼 단순히 신약으로 실적이 안 나온 업체가 아니라 이런 CDMO, CMO를 통해서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약까지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쭉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좀 싼 종목 코인트크 말씀드리겠고요. 9월 12일에 이제 1,042억짜리 수주 공채 나와서 또 올라갔다가 이제 시장 밀려서 같이 밀렸는데 이렇게 밀리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가져왔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지금 오늘 3분기 실적도 상당히 골고루 보여집니다. 3분기 영업이익 100억 이상이 예상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컨센서스 상위에다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어제 1,000억짜리가 나왔지만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올해 이제 그 4분기, 올해 하반기에 2차 전지 장비 쪽에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장비주도 수주 모멘트 있는 종목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행 코인테크도 좀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수주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500억에 상반기에 찍었고, 올해 이번에 1,000억짜리 나왔으니까 최대를 찍었는데, 자회사 탑 머트리얼즈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수주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자동 물류관 시스템을 동사가 수주를 하는데 고객사가 거의 2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기존에 한 3개에서 4개에서 지금 7, 8개까지 고객 다 변화가 되면서 시세 확장이 되고 있어가지고 보통 장비주들 영업이 그 배수를 10배 정도 주는데 내년에 600억 이상 예상이 되거든요. 그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시가총액 6천억 이상이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4천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해서 충분히 싸다가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6천억을 계산해보니까 57,6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6,500원이니까 상당히 싼 구간이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테크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